조영아 씨랑 저랑 이제 보컬 파트를 맡고 있는데 제가 다른 부분에서 뭔가 줄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잘 견뎌왔던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안 오르고 항상 실패할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내재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좀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전 자신감 담당입니다. 자신감. 저도 일단 오빠와 비슷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덧대자면, 저는 많이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에 있어서 귀를 좀 기울이려고 했었던 편이었던 것 같고, 또 가장 공감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제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경험을 좀더 토대로 갖고 있는 것들을 조언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들, 제가 무대를 하거나 경험을 토대로 배운 것들을 좀더 노하우들을 좀더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제가 통해서 배운 것들은 무대 위다 보니까 그 무대 위에서 어떻게 앵글이 나오는지 또는 이게 화면으로 비춰졌을 때 모습이나 이런 약간 노하우들을 좀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렁찬 목소리 담당을 하겠습니다. 가끔 긴 녹화 그리고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거를 환기시켜 줄수 있는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신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뭔가 안에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날려버리고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그런 우렁찬 목소리 담당 산입니다. 네, 저는 황치열 씨와 함께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고 섬세하게 좀 보컬적인 부분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좀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함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